폐대장이 나빠지는 이유와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폐대장이 어떤 장부를 이렇게 관장하냐면요, 폐대장은 호흡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폐가 있고 기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코, 이렇게까지가 하나의 그 같은 장부니까 코,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대장은 똑같이 호흡하는 거라고 보시고요, 피부가. 그리고 폐라는 게 원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경우를 말해요. 항상 외부가 이렇게 폐라고 보면 되는데, 폐대장 기운인데 금의 기운인데, 그래서 사람의 피부가 원래 호흡도 하겠지만 피부가 원래 폐대장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항문이 있을 거고 이렇게 손목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그래서 이제 나빠질 때 어떤 모습을 보면요, 이제 코는 콧물이나 이제 일단은 폐에 문제가 생기겠죠. 폐렴이라든지 폐질환이라든지 뭐 하여튼 폐가 붙으면서 뭐 생기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대장에 문제가 오는 거, 대장 뭐 암이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장에 어떤 혹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제 코는 콧물, 비염, 축농증, 이게 같은 기운이 약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코를 왜 생기냐면요, 코는 배에서 이렇게 하는데 코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코는 지금 여름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훈훈하게 찌를 때 또 밖에 공기가 그렇게 몸의 속의 공기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뭐 압습할 때 있고 내가 바람을 받았을 때 두둣하다는 느낌이 들면요, 바로 그거는 그 공기가 따뜻한 거예요, 내 몸보다. 그럴 때는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코가 0. 몇 초 사이에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코에서 데워주는 게 고장이 났든지 기운이 약해져요. 그냥 데워지지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코가 그러면 바로 찬 게 들어오기 때문에 참 몸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기 위해서 콧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이 이제 심하면 염증처럼 해서 좀 처음에는 물처럼 생겼다가 염증처럼 노랗게 되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코에 문제가 오고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오래되면 썩잖아요. 염증이 세포를 이렇게 깔아먹고 들어가거든요. 다른 세포로 염증이 옆에 있으면요. 그래서 비염이 되고 그게 오래되면 안에 완전히 염증이 꽉 차서 축농증이 돼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아져요. 기침, 천식을 해요. 근데 왜 이제 기침까지는 차니까 할 수 있는데, 천식은 이 현상이에요. 코로 이렇게 호흡을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입으로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요. 기도하고 위로. 위도 차지고요, 기도는 금방 차져요. 속, 폐는. 그러면서 코가 막혔는데 특히 입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해서 오래 지나면 천식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가 막혔을 때는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몇 번 이랬다고 해서 지금 속이 차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공기에도. 예, 지금 여름인데도. 예. 그리고 피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압도 알레르기성 피부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얼굴이 이제 체질적으로 금형이 돼서 네모 반듯한 박경님 같은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얼굴은 금기가 좋은 사람이라 폐대장이 원래 좋거든요, 체질이. 그런데, 작은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이 얼굴이 긴 사람이나 이렇게 역삼각형인데 사람 화행이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목화형이에요. 그래서 폐가 약한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에 문제가 많죠.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런데 대부분 금형들은 피부가 좋고 얼굴도 반질하고 피부 몸 전체의 피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질적으로 원래 이렇게 타고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참 거칩니다.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은. 그 다음에 항문에 문제가 생겨서 치질, 뭐 치루 여러 가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누가 여자분이 같이 빨래를 하는데 본인은 아파요. 손목이. 그러니까 귀순환이 안 되니까 손목을 관장하거든요. 귀순환이 안 되니까 손목이 많이 아파요. 예. 그런 게 있고, 하완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이 부분에 살이 많이 찌고 이 부분이 아프면 팔꿈치에서 손목 사이를 말합니다. 폐대장이 약하면 이 부분에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아프고 순환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장맹이 돼가지고 혹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소리에 근원지는 대장에서 나요. 꼬르륵 혹시 소리 나는 거. 그래서 대장이 나쁘신 분은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게 있습니다. 안에 가스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를 인해서 갑자기 움직임이 될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나 둘째 손가락에 이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폐경막이 이어서 올라가고요. 대장경맥은 이어서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좀 커죠. 근데 제 손도 지금 폐가 약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폐가 더 약하신 분은 손이 이렇게 생기죠. 또 안 그래야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뭐 뻗친 둥그레야 더 크든지. 예. 진짜 작으면서 첫째 마디가 작아요. 엄지손이. 그러면서 한 사람 체질적으로 폐가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 손가락이 돌아가요.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얘는 심포삼초거든요. 심포삼초보다 저는 폐가 많이 돌아가죠. 이쪽이 막 이렇게 휘어져요. 그게 심소장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이 위아래 이렇게 젖혀지는 사람은 심소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 사람은 배가 나쁜데요. 그럼 왜 나쁜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가 나쁜 것 중에는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뭐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요. 일단은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폐 나쁜 사람이 잘 없는데 이게 두 개로 많죠. 폐가 나쁜 사람이 공기가 이렇게 오염된 데 지내요. 공기가. 특히 어디에 계세요? 폐 안 좋은 사람들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저 지역에 있지만 서울에 상담을 하러 가는데 서울의 사람들은 다 피부에 아토피도 심하면서요. 그 폐 쪽에 문제가 항상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쁜 곳에 있으면요, 특히 아파트라든지 직장이 그런 데 지내는 사람들은 폐기관이 약해져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은 폐가 약해지는 건 정확합니다. 저희가 새로 제가 몇 년 전에 첫 아파트에 들어갔거든요. 그 집은 애들 기관지가 진짜 안 좋아져요. 지금도 그렇고 그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기침을 하는데 촌에 가면은 멀쩡해져요. 손에서 자면 멀쩡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좀 추운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특히 아토피가 있고, 폐가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알레르기성 제가 이런 많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요.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빨리 아파트를 떠나셔야죠.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요. 해결하기 정말 힘듭니다. 불가능할 정도 되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담배 간접적인 간접적이든 흡연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담배를 핍니다. 밖에서 조용히 피고 와서 밤에 잔다고 같이 떨어 누워요. 방에. 그래서 호흡을 하면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사이에 녹기 때문에. 근데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이 더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그게 된 약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자극이 갈 수도 있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애들이 이렇게 문제인데 본후군 중에 담배를 핀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토피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 이런 나쁜 데를 떠나시든지 이런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좋아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좋아집니다. 그런 방법은 없고 담배를 일단 끊어야 좋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폐대장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도 나빠지면 혹시 대장이 나쁘면 이해나는데 폐가 뭐가 나쁜데 폐만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대장도 나빠지면 폐가 나빠져요. 음양이기 때문에 이게 음이고 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이 나빠져서 음으로 가는데 대장이 나빠지면 되는데 대장을 가면은 왜 나빠지냐면요 소식을 안 해서 그렇고요. 변비가 있으면 나빠지죠. 소식도 안 하고 막 장을 많이 먹어서 변을 계속 혹사를 시키면 대장이 나빠져요. 그래서 폐까지 나도 나빠진다. 그래서 혹시 폐가 나쁘신 분은 꼭 규칙적인 대변 습관을 가져서 변비를 없애고 장을 비우세요. 대장을 좋게 만드시면은 폐가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으로요. 우리 폐기 내가 어디나 폐기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거는 기운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직이죠 내가.
누군가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폐기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폐가 약해지면요, 비, 항상 쓸 거예요, 많이. 폐 약하신 분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고, 자살을, 너무 심하면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요, 누가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면요, 어떻게 하냐고요? 상담을 하지 마시고, 매운거를 그냥 많이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쾌해집니다. 이건 실제로, 울음이 막 나오는, 예, 슬픈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볼 때, 매운맛을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납니다. 본인이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안 나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은 장부에 의해서 논다고 생각하시고, 정신 관리를, 정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부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했는데, 제가 생각하다가 뒤에 두었어요. 술입니다, 술. 술을 많이 먹으면 왜 나빠지냐면요. 오행으로 이렇게 제가 그립니다. 이거는 뭐, 서양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보면은,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요. 이거를 넘어, 술은 화를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신장을요. 신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빠지면요. 이 두 장부가 나빠져요. 폐나 신장이. 술이 먹으면은 이게 간이거든요. 대부분 간이 나빠질 거라고 보시는데 아니에요. 순수상 그건 서양적인 생각이고요. 원래 폐가 나빠져요. 그래서 설사를 합니다. 술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장이 나빠져요. 그러다가 신장이 그 어떤 해독을 다 걸러내고 빼내지를 못하게 되면은 간이 그 다음으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번 그 다음에 이게 2차번 나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난주 술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때. 그래서 폐가 이런 문제 아까처럼 폐가 나쁜 문제가 혹시나 있는 분이면요 그걸 해결해 그런 문제가 증상이 있고 해결하고 싶다면은 본인이 아프고 피부가 더럽고 뭐 하여튼 여드름도 나고 하여튼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대장도 안 고립해야 되고 몸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요. 특히 계절적으로 가을에 왜냐면 건조하면서요 계절적으로 가을에 폐기운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특히 가을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조심하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어떤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제 좋아지는 방법을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